내박자 종목 시간입니다. 보통은 한 종목을 놓고 그 종목의 이모저모를 따져보는데요. 오늘은 그 이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간의 종목들 AS 시간 준비했습니다. 이분의 종목 과연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있을까요? 들여다볼게요. 코스파트너스 김진경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좀 자랑할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팀장님과 나눠봤던 종목들의 수익률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남북 경협주 쪽에 상당히 많은 집중을 해주셨는데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부터 말씀하셨던 종목들, 뭐 선도전기, 만도, 현대로템, 경농, 우리산업, 한일사료, 뭐 많이 들어본 종목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선도전기 같은 경우는 뭐 장중 최고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11월 8일에 추천하셨고 36% 수익을 나타냈고요. 경농 같은 경우는 12월 6일경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와, 이 종목은 앞서서도 우리가 살펴봤다시피 장중 최고가 기준 무려 128%의 수익입니다. 만도 13%, 현대로템 14% 수익이고요. 쭉쭉 가보면 HSD 엔진이 3%대, 한일사료 28%, 인지 컨트롤스가 47% 수익이고요. 한미 글로벌 역시나 18% 수익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일 좀 수익이 안 나고 있는 게 조화제약 1.4%, 그래도 손실이 아니라는 거 놀랍네요. 이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 종목이 바로 경농 되겠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정말 어쩜 이렇게 자기 혼자 잘 가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경농은 너무 많이 올랐는데요. 지금이라도 들어갈까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그리고 보유자분들도 계실 거고요. 전략 어떻게 취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을 좀 모두 다 이렇게 보여드렸었는데요. 네. 일단 먼저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께 더 많은 수익을 좀 안겨드리기 위해서 오늘 추천주 안에서 한 번 더 사야 될 종목이 있고 또 보유 종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자세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농의 경우가 제가 수익률로 봐도 굉장히 뿌듯하고 행복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경농의 경우는 지금 보유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매수를 해도 되는 게 옳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은 경농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보유를 해도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에 굉장히 지루하게 흘러나가고 있는데 사실상 여기서 오를 수 있는 종목, 수익이 날 만한 종목이 무엇이 있는가라고 따지면은 이렇게 시장과 반대로 굉장히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을 눈여겨보셔야 되십니다. 그만큼 상승 탄력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기 때문에 경농의 경우가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되고요. 일단 단기적인 1차 목표가의 경우 제가 25,000원으로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신규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오를 때 따라 잡으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좀 더 5일선 부근에서 살짝 눌림이 나왔을 때 매수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경농이라는 종목 자체가 최근에 좀 가파르게 올라오기도 했었고 약간 가격대가 그래도 좀 상승 한 차례 좀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손절 라인에 대해서 좀 더 짧게 제시를 해드려가지고 손절가의 경우는 11선 부근으로 잡고 추세 매매로 대응하시면서 조금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농에 대해서 구체적인 전략을 건네주셨고요. 지금 저희가 이야기 나누고 있는 사이에 현대차 실적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4분기 실적이 5천억 원대가 나왔네요. 5,011억 원. 시장의 예상치가 좀 부진할 거다 하면서 내다봤던 게 7천억 원대 중후반이었는데 그보다도 좋지 않게 나온 겁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반토막, 자동차 판매는 소폭 증가했는데 마케팅 비용도 증가하고 금융 부분에서도 손실을 조금 봤다라는 소식이 전달됐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래도 신차들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신차 판매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일각에서는 기대를 내비치고 있는데요. 실적 소식 취재 기자 연결해서 좀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의 권순우 기자입니다. 권순우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예, 현대차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2조 4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47%나 줄었습니다. 판매 대수는 459만 대로 1.8% 증가했습니다. 내수 판매량은 코나, 산타페 등 신형 SUV 판매 호조로 4.7%가 늘었고 해외시장에서는 유럽과 브라질, 러시아 등 신흥시장 판매 증가에 힘입어 1.3% 늘었습니다. SUV 중심으로 포트폴리오가 개선되면서 매출액은 97조 2,500억 원으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줄어든 것은 원화 강세와 신흥국 통화 약세에 따른 환율 여건이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또 글로벌 저성장 국면에 따라 경쟁이 치열해졌고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영향도 있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2.5%로 전년 동기보다 2.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현대차는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등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신차 및 SUV 판매 확대를 달성했다며 자동차 판매 개선에도 불구하고 환율 등 외부 요인과 수익성 악화, 미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 비용 증가로 수익성은 하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4분기 판매는 9.4% 늘어난 122만 6천 대, 매출액은 5.1% 늘어난 25조 6,7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어닝 쇼크를 보였던 3분기에 비해 73.4% 늘어난 2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자동차 시장 전망도 미중 무역 갈등이 지속되고 중국의 저성장 기조가 올해도 이어지면서 시장 전망이 밝진 않습니다. 현대차는 올해 글로벌 판매 목표로 내수 시장 71만 2천 대, 해외 시장 396만 8천 대를 더해 총 468만 대를 제시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입니다. 현대차 소식까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오늘 장 마감까지 과연 이 실적이 현대차에게는 어떻게 반영이 돼서 해석될 것인가, 주가 수준 잘 추이를 지켜보시는 것 필요할 것 같아요. 계속해서 4박자 종목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농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SK네트워크스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AS 해봐야겠죠. SK네트워크스는 11월 22일에 말씀을 주셨던 종목이고요. 23%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장도 2%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갖고 계신 분들 보유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SK네트워크스가 그 전에는 실적적인 부분에 굉장히 우려감이 컸던 종목인데 오히려 사업을 새롭게 개편을 하면서 기대감을 위해서 주가가 최근에 상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SK네트워크스 제가 추천을 드릴 당시에는 오히려 실적에 대해서 우려감이 더욱더 깊었던 시점이었는데 저는 이와 반대로 생각해서 사업 개편을 통해서 앞으로의 추가적으로 다시금 성장 동력을 마련할 것이다 라는 좀 예상에 추천을 드렸었던 종목이고요. SK네트워크스가 다행히도 사업을 새롭게 개편하면서 점차적으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주가의 경우는 이 나온 소식보다도 앞으로 나올 소식으로 인해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오르기 때문이어서 일단 SK네트워크스도 앞으로도 좀 새로운 사업을 통해서 추가적인 성장 가능성이 예상이 된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동종목의 경우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지켜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워낙에 기대감이 점차적으로 나오고 있고 특히나 렌터카 사업 부분에서도 앞으로 기대감이 추가적으로 좀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조금 더 넓게 살펴보시면 제가 최종적인 목표가 7,000원으로 제시해드리면서 이러한 부분들 참고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짤막짤막하게 저희가 시간을 다 할애할 수가 없어서 일부 종목들을 보고 있는데요. 인지컨트롤스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네요. 1월 초에 시작할 때 말씀을 주셨고요. 그때 당시 매수가가 한 6,900원, 지금이 오늘 좀 밀리고 있음에도 9,000원을 훌쩍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인지컨트롤스, 이 종목도 올해 계속 좀 눈여겨봐야 되는 섹터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정책 모멘텀 그리고 굉장히 집중이 되어 있는 그 이슈에 굉장히 좀 살펴보셔야 되실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인지컨트롤스의 경우 수소차 관련주로 굉장히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죠. 특히나 직접적으로 수소차에 좀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수소차에 관한 얘기가 나올 경우 충분히 이로 인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만약에 수소차 관련주 지금이라도 좀 담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면 인지컨트롤스를 제가 아예 매수 밴드를 좀 잡아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차례 올라왔던 만큼 지금 당장 매수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눌림목에서 매수를 해주셔야 되시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보셨다가 매수 밴드의 경우는 8,500원에서 9,000원 사이 이 가격 밴드 안에서 매수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종목들을 많이 보여드렸지만 특히 수소차, 남북경합주, 우량주 위주로 보여드렸을 겁니다. 투자에 더욱더 도움을 드린다면 방금 이렇게 말씀을 드린 섹터가 바로 주도주라는 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시장 안에서는 시장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주도주를 매수를 하셔야 충분히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는 투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AS뿐만 아니라 지금 그때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지금 사도 늦지 않은 종목이 무엇인가, 그때 당시에 놓쳐서 아쉬워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종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들여다보면 전 알고 있어요. 선도전기.
2차 북미 정상회담 기대감 후끈 선도전기 그리고 또 한 종목이 조화제약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두 종목 조화제약은 뭐 가장 최신의 이야기해 주셨고 선도전기는 가장 먼저라고 볼 수 있겠네요. 11월에 말씀해 주셨던 종목이니까요. 이 두 종목 포인트 각각 드릴게요.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선도전기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그러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남북 경합주들을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충분히 오르지 않고 오르기 직전에 종목을 매수를 하셔야 되십니다. 일단 선도전기의 경우는 현재 북미 협상 과정 속에서 분위기가 밝아지고 있고요. 앞으로 북미 회담까지 긍정적인 흐름이 조성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경합주 안에서 충분히 단기간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섹터가 바로 개성공단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평화 분위기에 있어서 쉽게 규제라든지 제약을 풀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막 바닥을 탈출하는 선도전기이고 또 앞으로도 전고점 돌파가 가능성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예로 경론처럼 충분히 큰 폭으로 80% 100%까지도 잘하면 수익률을 좀 노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좀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차트를 좀 먼저 살펴보면 최근에 주가가 한 차례 상승을 하고 나서 현재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나가 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추세가 이탈이 된 게 아니라 주가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현재로서 5일선과 11선이 수렴하는 구간에 있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인지 컨트롤스와 비슷한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인지 컨트롤스도 마찬가지로 급등이 하기 직전에 5일선과 11선 수렴을 하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선도 전기도 충분히 상승 초의 국면에 자리를 잡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의 경우는 제가 7,500원 제시해드리면서 손절가의 경우는 21선 부근이 5,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 7,500원 꼭 가길 저희 함께 바라보도록 할게요. 선도전기 살펴주셨고요. 조화제약도 곧장 얘기해 주실까요? 네, 조화제약의 경우 이제 대북 관련주 중에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특히나 실적이 굉장히 눈에 띄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2017년도 대비해서 18년도 영업이익이 무려 500%가량이나 증가를 했었고요. 과거에 이제 제약주에 대해서 충분히 관심이 있다면은 앞으로 눈여겨볼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미 1,600여 개 제품이 북한에 지원했던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그 남북 경합주 안에서도 최대 수혜주가 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판단되고요. 이제 매물대를 돌파를 하려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매물을 소화를 하면서 121선 강한 돌파가 예상이 되는데 특히나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박스권 하단 부근입니다. 만약에 박스권에서 매매를 하시려면은 박스권 하단이 최대 매수 기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화제약의 경우는 충분히 현재 월봉상 박스권 하단에 있고요. 박스권 상단을 좀 노릴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꼭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종적인 목표가 6,000원 제시를 드리면서 손절가 4,43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라인 4,430원, 손절 터치하는 일 없길 한번 바라보면서 선도전기, 조화제약 저희 꾸준히 관심 갖고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김진강 팀장님 대단하다, 손실난 종목이 없다라며 계속해서 칭찬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런 기세 쭉 이어지시길 저희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코스파트너스 김진경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